안녕하세요. 레드망고입니다. 저는 지금 세안을 하고 온 상태인데요. 이 치노시오야 클렌징, 내추럴 포어 클렌징 오일을 사용해서 이렇게 세안을 한 상태입니다. 굉장히 제가 아무것도 바르지 않았는데, 건조함을, 지금 날씨가 굉장히 건조하잖아요. 근데도 건조함을 느낄 수가 없고, 굉장히 좀 피부가 편안해요. 식물성 오일이 들어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포어 클렌징 오일과 내추럴 그린티 세럼과 같이 써주면 좋다고 해서 제가 이 제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그린티 세럼은 다른 회사에서 고가의 상품으로 나올 정도로 굉장하게 가격대가 비싸게 나온 제품도 있어요. 고가의 상품으로 나온 제품이 있을 정도로 그린티의 효능이 피부에 굉장하게 좋고, 그리고 이제 몸에도 사실 그린티 그 녹차를 드시면 카테킨 성분이 있어서 그 노화 방지에 굉장하게 도움이 된다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이것을 피부에 바르면 더 효능이 좋겠죠. 녹차 안에는 비타민C랑 그리고 카테킨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비타민C가 또 피부를 밝게 해주면서 생기 있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린티에 들어있는 이 카테킨 성분이 노화 방지에 굉장한 도움을 주는데요. 수분도 많이 공급하면서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지금 날씨에도 정말 딱인 제품 같습니다. 히알루론산이 함유되어 있어요. 히알루론산은 많고 적음에 따라 피부가 굉장히 좋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그런데요. 히알루론산을 채워줌으로 해서 피부가 또 탄력 있고 윤기 있게 가꿔주는 역할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스킨을 발라보고요. 이 세럼을 지금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차 페이셜 세럼은 공기처럼 가볍게 한층 한층 차오르는 에어핏 수분 세럼입니다. 외부 자극으로부터 스트레스 받은 피부는 건조함은 물론 피지 과다 분비로 피부의 흐름이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수분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이럴 때 공기처럼 가볍게 한층 한층 차오르는 녹차 페이셜 세럼으로 건강한 생기와 매끈한 윤기를 경험해 보세요. 이렇게 스킨을 먼저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스킨을 먼저 발라주고요. 저는 좀 쓰고 있는 게좀 보습 스킨이라 로션을 생략하고 이 세럼을 발라볼 거예요. 근데 이거 사용하시기 전에는 스킨 로션 다음에 이 세럼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농도에 따라 스킨 로션, 뭐 로션 전에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게 약간 듬직한 제형이라서 스킨 로션 다음에 쓰시는 걸 권장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용량은 보통은 에센스 같은 경우 50ml인데 80ml나 들어있어요. 용량이 많아서 좀 많은 에센스, 용량 많은 에센스 찾으시는 분들이 정말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센스는 이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촉촉한 제형이에요. 자, 이렇게 따라보고 얼굴에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산뜻하면서 그리고 녹차 성분이 들어있으면은 좀 피부가 이렇게 예민하신 분들도 사용하시기 좋아요. 유분감이 좀 많은 에센스보다는 이런 녹차처럼 산뜻하면서 또 이렇게 수분감을 줄수 있는 제품을 써주시면은 여드름 있으신 분들이나 이렇게 좀 뾰루지 나시는 분들,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이런 녹차 세럼을 쓰시는 것을 좀 추천을 해드릴게요. 굉장히 산뜻하게 발리면서 수분감이 유지되는 거를 지금 느낄 수 있거든요.